네, 완성차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뉴스앤 이슈에서도 완성차 관련해서 네.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블룸버그 쪽에서도 좀 네. 좋은 이야기들도 좀 내줬고요. 예.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 정말 얘기 많이 하셨을 그러게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사실은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게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주가가 조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주중 끝날 때쯤 되면 예.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조정의 시기에 실망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야 이거 이렇게 못 가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조정의 시기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좀 다른 시각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올라가는데 더 좋다 이거보다는 조정이 올 거다. 그때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 라는 관점이고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화물 관련해서 파업이 조금 장기간 지속이 됐잖아요. 예. 그로 인해서 기업들도 사실은 뭐 리스크를 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완성차 노조들도 사실은 파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죠. 기본급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우리 성과급도 더 달라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임금 피크제가 사실은 완성차 업계에서 조금 많이 있었는데 예. 정년을 연장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조금 빠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을 이미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일 날 찬반 투표를 하는데 예. 어느 정도 부분 파업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을 되짚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2000년 이후에 현대기아가 각각 보니까 파업을 한 16회, 19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 차질 물량이 한 6만 대, 3만 대 정도 돼서 매출로도 1조 원, 뭐 가까운 매출 손해를 어느 정도 봤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사실은 3년 동안 네. 분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협상하고 끝나고 하는데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죠. 뭐 예. 아예 파업 없이 지나가는 시나리오도 있고 뭐 아니면 부분 파업하는 거 아니면 전면 파업하는 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재 시나리오는 그래도 협상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결렬이 되면서 부분 파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정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 시기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 그 시기를 노려보자. 네. 그러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파업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블룸버그 쪽에서 현대차가 조용히 지금 전기차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아요. 부디 발목을 잡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정말 그러기는 한데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사실은 그쵸. 올릴 수 있을 시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그 항상 파업을 할 때를 둘러보면은 다른 업종 대비해서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는 더 빠졌어요. 근데 협상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월로 넘어갔을 때는 항상 평균 수익률보다는 항상 예. 5% 정도는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은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좀 상승력을 가져가다가 사실 네.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어요. 네. 그럼 지금 시점을 본다고 하면 다시 진입한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보다는 차라리 한 수요일, 목요일쯤 기다려보시는 오히려 조금 게 더 기다려서 더 조정이 네. 나올 때. 그때가 나을 것 같고요. 대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요일까지는 아마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블룸버그발이 예.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좋을 곳에 예상이 돼서 차라리 그때 수익을 보시고 손절을 했다가 다시 조정되고 나서 재진입을 하시는 게 한번 정리하셨다 계속 네. 끌고 가기보다는 네, 그게 맞지 않겠나 싶고 최근 예. 들어서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현대차가 고점 대비하면 거의 37% 정도 빠졌었거든요. 네. 네, 분명히 낙폭과대에 대한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흐름들을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들도 슈팅 자체가 길게 안 가요. 뭐 하루 갔다가 하루 빠지고 예. 아니면 이틀 갔다 또 하루 빠지고 외인이랑 기관들이 자꾸 핑퐁을 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긴 추세를 만들어내지는 맞습니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하게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선우주를 본다면 사실 이전에 한참 상승력 가져갈 때 네. 기아를 보자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아를 보기에는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볼 때 현대차는 37% 정도 빠졌고요.
기아가 20% 정도 빠졌어요. 기아는 덜 빠졌고. 네, 기아가 네. 조금 더 덜 빠졌고 해외에서 사실은 EV6나 기아 쪽이 판매량이 뭐 현대차보다는 적지만 예.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뭐 포커스가 있어서 그런지 기아가 조금 탄력성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현대차. 오히려 또 네. 현대차를 보시고. 네, 현대차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 미안 뭐 이건 오늘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뭐 그쪽은 좋을 것 같은데 포커스는 이거예요. 원래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나서 초기에 2만 대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요. 테슬라가 10년 걸렸대요. 근데 현대차가 5개월 걸렸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분명히 따라는 가고 있지만 그에 분명히 좀 뒤쳐져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EV6뿐만이 아니라 아이오닉 6 뭐 그다음 신제품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에도 뉴 팰리세이드 또 신차 출시했어요. 예. 그래서 국내 출시 효과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현대차가 그래도 탄력성은 가장 좋지 않을까. 더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네. 뭐 어쨌든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투자를 더 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시장이니까 시장이 커지면서 또 현대차 완성차 업체에도 호재거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호주로 기아보다는 현대차를 더 얘기를 해주셨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그래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게 볼까요? 현대차가 사실은 저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호재가 어느 정도 깔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17만 원 한 후반대나 중반대까지는 분명히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어느 정도 노조에 대한 파업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 21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선은 16만 5천 원 선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짝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6.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18만 3,500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절라인은 1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증권사 중에 뭐 유진투자증권 30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맞아요, 보고 있는데도 맞아요. 있는데 네. 일단은 1차적으로 21만 네.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